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원래는 야외 촬영 계획이 없었거든요.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쪽 지역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야외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방송 중에 했던 그 사심 역사 컨텐츠들 다시 보기 영상들이 지금 원본 파일들이 깨진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다시 보기 영상 깨지고 그러는 게 한 며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에는 당분간은 그 생방송 컨텐츠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 VOD 컨텐츠는 좀 제가 다른 컨텐츠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원래 제가 계획이 없던 지난번에 독립기념관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도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5분 전이거든요. 6시 5분 전이고 원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요일은 수요일이라는 거.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나서 저녁 9시까지 수요일에 한해서 저녁 9시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네, 전 직장인은 아니지만 원래는 토요일도 야간 개장을 했는데 이제 전시관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부터는 야간 개장을 수요일에 한정해서 하는 걸로 축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벌레는 여기 왜 왔니? 네. 일단은 우산을 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 수요일 퇴근 시간대에 광화문 광장. 네.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죠. 비가 좀 많이 오고 있고,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을 지나서 바로 저 앞에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집회 있나? 네, 지금 이 장소는 독립협회가 시작한 터라고 해요. 독립협회가 시작한 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 자리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그 124위 가톨릭 순교복자 시봉사가 교황님 직전에 있었죠. 그때 이 건물에다가 그 그림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쫙 폈었죠.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 현장에 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사진은 제가 여기에 네 장면에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부터 주요 있었던 일들. 아, 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요 밑에서부터 1919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을 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네 뭐 주요 사건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 한일회담 반대 시위 여기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글 칸이 있고 영어 칸이 있네요. 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요. 제1관 대한민국의 태동으로 돌아오면 이제 1870년대 우리나라가 개항을 할 때부터 1940년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에 관련된 전시가 있는 방이라고 하시네요. 여기 네, 모니터가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광복군이 선명한 태극기는 박제돼서 여기도 또 있네요. 독립기념관에 엄청 큰 거 하나 있었죠. 궁금하면 제 방송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고, 오, 저기 전화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요일에 야간 개장을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지금 앞쪽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니까 저는 정말 편안하게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동영상이 반복해서 재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딱 그 대한제국 파트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열강의 각축들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 이런 과정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저 자리에 보면요 딱 그 경술국치가 일어난 다음에 1910년 8월 29일 국치가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바로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를 내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권 침탈 전시 부스는 제가 조금 지금 천천히 보고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을 갔었을 때 그 제2관 전시실이 공사 중이라서 그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2관 테마가 딱 여기 국권 침탈 파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제가 많이 못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좀 천천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뒤쪽에도 네, 태극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가운데 막 기둥이 있으니까 다닐 때 좀 조심하셔서 다니셔야 되겠고 네, 문화까지 말살하려고 했었죠. 한국 신민으로 개조해가지고 당시 네, 보통 학교 교과서였대요. 다 일본어로 돼 있지. 그리고 한국 신민의 서사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교도소에서도 막 일정한 시간대에 막 그 이거를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야인시대에서는 김두한이 한국신민에서사 이거를 암송을 안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창식의 명의 호적부. 네. 근데 이게 창식의 명은요 친일파들은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창식의 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항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창식의 명을 해야 됐어요. 그 일본 본토로 도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일본 본토로 그 유학을 갔던 사람들은 네, 창식의 명을 해야 됐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그 3.1 독립선언서 이제 3.1 독립선언서를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어교과서에 있는 그 기미독립선언서죠. 그때 무엇이냐 그 나단님이라고 했던 말이 그 교육과정 언제냐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네, 이때 우리가 썼던 태극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외 민족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 그 제가 상하이의 그 임시정부 청사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이런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네, 거기는 그냥 청사 전시라서 뭐 거기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815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이 숫자에다가 그 임시정부 관련 인물들
사진이 여기다 나왔네요. 오, 이거 디자인 괜찮다. 이거 약간 화장실 타일 같은. 아, 여기가 또 여기 이제 컨셉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북이 38도 선을 여기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어 놓고 이쪽에는 네, 미군 이야기. 그리고 이쪽에는 소련 얘기. 이걸 해 가지고 자. 여기는 US 존,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요 옆에는 네. 러시아어죠. 제가 러시아어를 배운 적이 없어 가지고. 네. 뭐 그래 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 놨네요. 어우. 그래서 여기까지 미군정 식민 잔재 탈피 노력 여기까지 해가지고 1전시실은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여기 2전시실로 올라가게 돼요. 참고로 오늘 지금 5전시실이 공사 중이라서 거기는 또 못 보네. 네, 제2관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관 1945년대부터 뭐 60년대까지. 네, 아 이쪽부터 도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여기부터 그 쭉 여기 이제 보러 들어가면 되겠고요. 계속 스피커에 애국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재헌헌법 전문이고요. 여기가 이 동영상 때문에 애국가가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정부 수립 기념표 당선자. 왜 1등은 없었을까요? 네, 뭐 기준이 안 맞았나? 그래서 1등 없었고 2등하고 3등. 글쎄, 이 나라 내 나라 잔악계나 우리나라? 이건 뭐지? 정부 수립 기념가 이 노래도 있었다네요. 안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국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미녀 얼드랭사인. 이게 그 독립군 애국가였죠. 김장훈씨가 불렀던 이 독립군 애국가.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날도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익태가 그 1935년에 현재의 그 애국가를 작곡을 해서 1948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국가가 좀 새롭게 편곡이 됐죠. 이번에 새롭게 편곡이 돼서 그 새롭게 바뀐 애국가를 쓰고 있죠. 정부 수립 축하식 순서.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있었어요. 이시영 부통령이었죠. 계획. 당연히 애국가 불러야죠. 국기 올리면서. 그리고 이승만 기념사 합창. 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의 축사. 조병욱이 이때 국민축하준비위원장이었구나. 계획. 보통 이런 거 막 군대식 행사가 있으면요. 이제 그 뭐냐 군악대가 있으면 그거 있죠. 그 대통령께 대한 경례 해서 대통령께 대한 받들어 총하면 그 대통령이 인사를 받는 시점부터 이 경례 음악이 1분짜리예요. 대통령은 경례 음악이 1분짜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광급 장교의 그 경례 음악에서 그 이제 별을 하나씩 달수록 앞에 빵빠레가 그 별 하나당 하나씩이 추가되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8월 16일 이제 미군정 업무가
정식으로 끝났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군대네. 어우, 그 탄약통들? 저는 이거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까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그 전 군사특기 탄약병이었거든요. 이런 거 탄약고 가면 많아요. 탄약고 가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눈으로만 봐도 저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죠. 네, 군대 갔다 오세요 라고 하고는 싶지만 뭐 군대에서의 기억이 별로 좋진 않아서. 그 다음에 당시 한국전쟁 때 전투 진지 모여,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침하니까 그때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때 작년 대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전쟁 그 전시관이에요. 쭉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그 흥남 철수 때 멜로디스 빅토리, 원래는 60명만 탈 수 있었던 배였다 그래요. 근데 레나드 라루 선장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실어놨던 각종 보급품들을 다 뭐냐 버릴 것을 지시했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다 버려라. 그래서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그래서 그 탔던 사람들 중에서 사상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임신한 분들이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섯 명의 아기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요. 뭐 DDT 분무기로 막 소독하고. 하여간 뭐 배 안에서 오줌 싸도 막 냄새가 지려도 뭐라 할 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 배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을 뭐 김치1에서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네, 군수품하고 전사자들의 유품, 보급품이죠. 수통이 있고 관압이 있고 야전사, 네, 방탄. 방탄을 쓰고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헤드샷으로 뚫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격장에서 방탄 꼭 쓰셔야 되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후의 사회, 이렇게 다들 이제 전쟁으로 집이 없어졌으니까 뭐 이렇게라도 사는 분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도 이제 국산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군 지프 부속품에다가 뭐 국산 부품을 결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시발차라고. 네, 시발차.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발, 네, 시발차라고. 네, 욕 아니에요. 욕 아니고 차 이름이 시발이라고, 네, 하죠. 네, 옛날에 미군 차에다가 그 지프차 해가지고 사람들 다 욕하고 있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한층 더 올라가서 3사전 시실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개편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그 이제 5층 전시실은 좀 다음 기회를 아마 다음번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제2부 아마 이거는 빨라도 아마 올해 12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상설 전시실이 그래서 사 전시실까지 있는데 오늘은 더 올라갈 수가 없대요. 네, 더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게 1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부작은 가능하면 제가 올해 안에 한번 다시 와볼게요. 올해 안에 다시 와서 올해 안에 3관하고 4관을 그 이어서 한번 그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